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생명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화시켰죠. 특히 안식일에 대한 법은 대단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도 그 안식일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안식일에 차들이 전부 다 멈춰 있는 것을 봤고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죠. 시내버스들이 그 정류장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모여있는 터미널이죠. 터미널. 네, 터미널에 엄청나게 다 멈춰있는 것을 보았고 또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손을 못 대게 하기 때문에 층마다 저절로 쓰고 열리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자신은 안식일에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을 조작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층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려면 저절로 한 층씩 서고 저절로 열리고 저절로 닫히는 것이 9층까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가서 누르는 건 괜찮은 아니지 누르리지가 않죠. 누르리지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절로 끝까지 올라갔다 저절로 끝까지 내려가겠죠. 9층에 있는데 18층까지 있으면 땅층으로 내려가려면 가만히 기다리면 섰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9층까지 올라갔다가 18층까지 올라갔다가 저절로 하면서 0층까지 내려가서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먹으려면 끝나겠죠. 기다렸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어쨌든 그건 성경적인 안식일의 정신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그게 문화가 되고 또 규례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안식일에 쉰다는 개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이고 그 쉬신다는 것은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흥이라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를 내버려 둔다는 의미는 아니죠. 휴식은 창조의 연속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고 또 칭찬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죠. 일주일의 사이클을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거. 안식년도 그렇죠. 노는 시간이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이죠. 선교사들이 안식년 때 우리 한국에 선교하러 왔던 분들이 7년째 이제 안식년을 했죠. 요즘 한국 선교사들은
4년하고 1년 안식년을 합니다. 선교지가 힘들다는 발상 때문인데 어쨌든 그 1년이 노는 시간은 아닙니다. 충전이라고 하는데 충전이 애매한 표현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충전이라는 말이 뭐 쉬면서 충전 잘 되지 않고요. 운동선수가 스토브리그 야구선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겨울철에 주로 쉬니까. 그때 놀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수명이 별로 못 가죠. 몇 년 하다가 뭔가 퇴출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운동을 하긴 하죠. 하지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게임이 없는 그 시기에 절치부심하고 정말 몸도 줄이고 체력도 늘리고 또 어마어마한 체계적인 훈련을 해서 시즌이 시작될 때 완벽하게 자기를 끌어올리고 준비되어 있고 그러지 않으면 한 시즌쯤 더 하면 이제 엔트리에 잘 끼지 못하고 몸값도 떨어지고 그리고 천덕꾸러기가 됐다가 퇴출을 당하는 것이죠. 육체적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어떻게 평소 실력으로 떼어 넘길 수 있는가? 아니죠.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들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냥 메꿔나가는 것으로 실력이 늘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양육하고 이끌고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없는 거죠. 준비되어야 하고 영적인 근육이 키워져야 하고 속사람의 실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의 리더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스스로의 자기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비전을 제시하고 해마다 목표를 제시하고 또 함께하는 그 멤버들에게 뭔가 영감을 주고 그다음에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죠.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면 연구가 있어야죠. 안식년이 필요하다면, 안식일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놀고 그 시간에 따로 다니면서 딴 일을 하고 그것을 내가 즐기고 쉰다고 생각한다면 현대사회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부지런한 창조세계, 창조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해야만 그걸 누리고 볼 수 있는 거죠. 해와 달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은하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세계는 정말 긴밀하게 바쁘게 숨막히게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숨막힐 만큼 멋진 것입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아템베라우벤트 그런 얘기하는데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긴장감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남의 말처럼 저희도 벌써 그런 세대가 돼서 아이들 보기만 하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컸구나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좀 꼰대스러운데 그렇게 보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일마다가 어느새 눈길을 놓치고 몇 주 지나고 나면 애가 커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속성수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성수가 그래서 쑥쑥쑥쑥 크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발맞춰서 이 함께 따라주고 커버해 줘야 될 게 아마 10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뭔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장애가 발생하겠죠. 수많은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함께 충족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부지런해야 하고요. 그래서 게으른 교사를 만나면 학생들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선생님이 껏하면 병가 끊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없고
편견이 있고 게다가 차별까지 있다면 학생에겐 성장의 죽음입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가족 안에도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서 긴장이 아니라 돌봐야 될 것이 그만큼 많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박을 못, 뺄 못 하나도 제대로 안 돼서 몇 주 몇 달씩 가게 되면 예, 가정은 거무지를 치고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느라 그랬다. 이유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경영 잘하고 가정 경영 잘하고 직장 경영 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라의 경영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탁하시고 또 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나 더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첫 단추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영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는 거죠. 이것을 바쁘고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요. 하나님 없이 살면 되죠. 그리고 주어지는 대로 살면 되죠. 예. 내 몸과 머리와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그냥 이끄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살면 되죠. 그러면 열로 따지면 아마도 다섯, 여섯은 놓칠 것이고 그리고 열 중에서 비중으로 따져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밑에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에는 일생 가보지도 못하고 늘 먹고 자고 사는 본능과 그리고 가까스로 필요한 서너 가지만 하고 살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질은 아주 낮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완성시키려 하십니다. 사람됨의 뜻을 완성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 단위의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완성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완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맡은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체의 이 그랜드 플랜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뭐를 하는지까지 그렇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잘 알까요? 독일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를 좋게 본다면 우리가 큰 전체의 계획에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간다. Mit verfolgen 한다. 뭐 그런 의미의 좋은 점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식을 약간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가고 나는 교사이고 그거 하기에도 바빠 죽겠어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큰 일에 대하여 그들이 알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온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대표도 아니고 책임도 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알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알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라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 만에 자기를 양식을 채우고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은 그러나 아주 차갑고 메마른 규정을 들이대었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규정, 그것은 목적지향적이지 못하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할 뿐이고 놀아야 할 때 놀아야 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사를 논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퇴근 시간 총 땅 치니까 생각을 멈춰버리는 사람하고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현대사회가 노동 규정이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지는 건 사실이고 그걸 중심으로 인간의 권리를 얘기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주 4일 노동을 하든지 3일 노동을 하든지 그거는 공동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만은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사는 사람은 그런 데다가 자기를 의탁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사람은 패러다임을 쓸 수도 없고 그리고 패러다임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패러다임입니다. 예수의 패러다임이고 또 두 세계를 경영하도록 하나님께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주일날이 더 바쁘죠. 그러나 주일날 바쁜 것은 세상에서 바쁜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단장하게 깨어서 예배하고 예배의 기쁨으로 다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클라이막스이고 시작이고 그리고 시작점에 우리가 바로 단추를 꿰면 마지막까지는 저절로 가는 것이에요. 예. 주님 안에서 그러한 주일 구약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러한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을 이제 창조의 완성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죠. 다윗이 아비알달 제사장 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것은 썩 훌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기업을 이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업을 잇고 메시아의 길을 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도피를 사울왕도 자기가 세웠고 다윗도 세웠지만 다윗 왕의 도피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그의 구원의 뿔이 되셨습니다. 그의 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도피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함께하셨고 그의 시편이 기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물을 자는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유를 두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일러주세요. 자녀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래서 쫓겨다니면서도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도 그가 얻어먹게 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그들이 안식일에 하는 일에 어찌 율법에 저촉이 있을 것인가. 예, 그건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는 우선순위를 그 위에 있는 우선순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둘째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모든 신앙 고백, 웨스터민스 신앙 고백,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모든 신앙 고백의 그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진정한 왕을 기쁘시게 하는 왕의 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땅이 쉬고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 대하여 쉬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견인하기 위해서 안식일, 안식년에 충전하는 교수와 선교사와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대가성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전성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주일 잘 지내고 주일 사역 열심히 하고 패가망신한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섬기느라 중병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반짝반짝거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히 구별되어서 삶의 피로가 사라지고 세상에서 쌓인 찌꺼기들이 녹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의 선한 리그에 와서 우리가 다시 무장되고 충전되고 새 힘과 좋은 모델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멀미난 사람처럼 그 은혜의 울렁거림으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도 앞선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고, 그러나 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은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대 주임 교수님이 학생들 또 인턴들 수련이들 또 직계 전문의들까지 수술실에 모아놓고 환자를 수술하면서 강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료, 의학 드라마들을 보면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죠. 수술실에 마이크, 카메라, 또 방청석까지 다 해놓고 소위 권위 있는 명의들이 마이크로 가르치면서 수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있는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델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병고침의 기사들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고 또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른 손을 내어놓게 하셨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것은 치부가 아니고 환부입니다. 치부는 감춰야 하는 거죠. 수치스러운 그의 약함, 장애는 다른 장점으로 가리우고 그리고 숨겨놓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나 의사 앞에서는 고쳐야 될 부분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몇 프로나 완전하냐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느냐를 가지고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애처로움이 아닙니다. 제가 또 주님을 찾습니다. 애처로워 하실 필요 없고요.
주님 앞에 나옴이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올 동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연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올 이유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치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랑과 영광이 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매번 치유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라게 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손대지 못할 연약함도 그냥 두어 두십니다. 이것을 제가 장애라고 그랬습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부족함을 서로 메꿔가는 주님의 몸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손이 다 할 수 없고 발이 다 할 수 없고 눈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귀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좋지만 귀만 크면 몸에는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 되는 거죠. 귀만 크면요. 눈만 크면 그것도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썩썩썩썩 자란다고 손만 커가지고 왕손이면 그래서 다 할 수 없고요. 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장애가 있다는 뜻입니다. 손 마른 사람, 그가 가진 장애가 있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마냐 형식 논리를 갖고 있는 그들을 마음이 단단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 많이 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하나님의 법 때문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전통 뭐 이런 생각들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저희가 늘 얘기했잖아요. 피아노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걸로 마음이 상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피아노로 반주를 하느냐 키보드로 반주를 하느냐 드럼을 치느냐 마느냐 그걸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쭉 예배의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죠. 미국의 이민교회를 가니까 예배 때 드럼 치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옮겼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앙은 습관적인 형식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이 강대상에 종이 있어서 예배를 시작할 때는 종을 이렇게 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죠. 땡땡땡 예배 시작하는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닌 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성형을 쫙 부르고 그런 예배의식들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완악해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목적이 이끄는 예수님, 목적이 이끄는 제자들,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믿음의 삶을 니골의 목사님이 그 얘기는 참 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위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아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거나 소방관이 되어야 하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모든 것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포도원 주인은 돈을 벌고 포도를 많이 따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고 수확을 올리고 그래서 그 끝에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죠. 인력시장에 하루에도 너댓 번씩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고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또 포도원이 관리되지 말라는 법은 전혀 없는 것이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고 수익을 내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며 갑절의 이윤을 남기는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 일터,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잘 고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기업, 이는 영원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고 자랑이 될 것입니다. 기독 실업인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늘 간증으로 섭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이것은 경제가 가치를 일구는 것이라는 그 표현처럼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분야에서 뭐 심지어 아이들 때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아이돌이 돼서 기획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는 아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전문 작가가 되고 또 어떤 일이 돼도 어떤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생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 세상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완악한 사람들로 탄식하기보다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를 보고 무화과나무를 평가하는 거죠. 기존의 성도들은 무화과나무에 잎사귀와 같고 또 교회는 그 잘 조성된 줄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어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가 되는 거죠. 열매는 새 생명입니다. 새로 주님을 믿고 그리고 고침을 받고 또 성장하고 열매가 되는 새 생명 또 치유받은 사람들 기도에 응답받고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성도들의 그 가지와 이파리들은 열매를 맺도록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충족이 되고 우리는 언제 채워지죠? 좋은 질문입니다. 열매가 맺힐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때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지와 이파리가 충족되고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우짜란 나무입니다. 영양분이 쓸데없이 과잉 공급되는 나무여서 그래서 뽑아버려야 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모여서 자기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코스만 20가지, 30가지 만든다고 좋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야 할지,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유통이 되어야 할지, 그래서 열매를 너무 많이 맺어서 이 나무가 이제 그만 생산을 못하겠다.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건 망하는 게 아니라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망한다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 쓰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사역자들이 뭐 지쳤다, 번아웃 됐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안식년 없냐고.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충전되는 시간이 있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달려가야 하고 우리의 인생에 석양빛은 금방 비깁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쉬어올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시고 저요 저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프지 않으시니까 깨어서 오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제2의 에너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몰래 에너지 봐도 드시고 오르트몰도 드시고 우리 유성민 목사님이 아기에게 눈을 긁혀서 눈이 좀 그랬는데 온 교인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책상에 보니까 각양 종류의 비타민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은 버릴 것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 구비되어서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버릴 것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